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인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국무총리님이 나오십시오. 그 자료를 보시면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계도의 대상입니까? 저는 좋은 정보 또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게 하고 괴담 수준의 기사들이 나오게 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열심히 소통하고 자료도 공급하고 해야 할 그러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계도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쪽에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적절치 않아 보이죠? 맞습니까? 네, 저는 계도라는 것은 뭐 그러한 뜻에는 조금 뭐 맞지 않지 않냐. 네, 그 다음 밑줄 보시면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 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MBC는 좌편향입니까? 글쎄요, 그건 국민들께서 뭐 너무나 잘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MBC를 좌편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는 말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국민들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일이죠. TV조선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BS는요? 뭐 언급할 그러한 뭐 KBS는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좌와 우로 결정이 되나요? 맞습니다. 총리님의 말씀처럼 좌와 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비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죠. 뭐라고요? 공정과 비공정. 그렇습니다. 좌와 우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이라는 표현을 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 우려라는 단어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마치 메카시즘 마녀사냥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음 문서 보여주시죠. 보시면 제일 윗줄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 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 보도가 뭡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뭐 구체성도 없고 일반적인 이런 그 일반적인 사항을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님께서 며칠 몇 작성한 월 거라고 며칠에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진 건가요?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좀 제가 총리님께서 이거를 쓰셨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건전 분명하게 보도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의 분명하게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에 진정성이라 할까? 또는 그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허위 문건을 국무총리에게 보여주고 질문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그게 않습니다만, 아니라면 제 질문에 의원님의 답을 주십시오. 평소의 인격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런 구체성과 명확한 하나의 그런 그 기초적인 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저에게 허위 문서를 제가 마치 들이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만약에 이 아니 문건이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그것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허위 문서라고 어떻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허위 문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러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 분명 말씀드렸고요. 아, 이 국회라는 저는 신성한 그 부분은 곳에서 확인할 도리가 일단 제 없습니다. 말 들으십시오, 총리님. 네. 이 신성한 국회에서 저도 총리님도 반드시 국민 앞에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나 그래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건전보도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이 듣고 싶었던 건데 대단히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글쎄요. 그 다음 질문 그러나 그 드리겠습니다. 사례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그 아까 그 자료인데요. 앞자료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두 번째 거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총리님, 화면에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그냥 화면 보시고 제가 말씀하시면 이런 됩니다.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거, 단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뒤에 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자, 우리 의원님들 아니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의장님, 제가 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 질의하시는 의원님한테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의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주시고 우리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드릴까요? 저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질의 총리님, 잠시만요. 총리님, 답변하시려면 이따가 나중에 따로 가서 말씀 주시고요. 지금은 저와의 시간입니다. 아, 총리께서 그러면은 다른 말씀하시지 마세요. 의원들에게도 다 자료를 받으셨다는 듯이 말씀을 주시니 어떤 의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아시겠죠? 드릴게요. 네, 네.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자, 질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요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 지금 관련자를 배제한다라는 문건이 총리님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블랙리스트에 상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김기춘, 조윤선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없는 사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자생적 선거보도 감시단체 조직화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외곽단체를 활용해서 언론 통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직접 홍위병 조직에 나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총리께서 왜 이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왜 제가 이 문건을 들고 나와서 흔들어대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제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겠죠. 제가 거짓을 얘기했거나 허위를 얘기했으면 저는 마땅한 법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국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든 저와의 질답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왜곡 비판 보도 양산 전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해당 보도가 왜곡 보도인지 비판 보도인지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허위 보도일 경우에는 언중위에 제소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도가 양산될 것을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에 보면 선거기획단에서 고생하면 해외 특파원 및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주겠다며 유혹이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주일 내지 2주일 뒤에 검토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국회 내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의무가 총리님께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답을 못하십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전혀 적절하지 않은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절한지 아닌지는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적절한지 아닌지는 총리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 우리 의원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 이 시간은 질의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시는 의원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의원 조금만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질의하시게 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리 고민정 의원님 저는 의장님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어떤 저도 질의를 유감입니다. 하든 어떤 저도 질의를 의원님에 하든 대해서 거기에 유감입니다.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이 많은 내용들을 총리님께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까지의 제가 말씀드린 이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배포처는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당시의 홍보수석 누굽니까? 이동관입니다. 방송사가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향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국정원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메카시즘적 마녀 사냥,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런 문건, 이런 이유의 문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총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류의 문건이 대단히,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럽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왜 이게 문제입니까?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막말을 퍼붓고 있고 또 이 지금의 이
개정부 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고 있는 현재 부의장님께도 유감을 표합니다. 2010년 당시에 이 문건이 왜 문제냐? 바로 홍보수석이 바로 지금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관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문건 왜 흔들어댔겠습니까? 누가 봐도 언론 사찰에 해당되고 누가 봐도 언론에 탄압을 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언론 통제를 통한 MB정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을 계도 대상으로 삼고 좌편향 우편향으로 가르고 독재정권 대나보던 건전보도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부 비판 보도를 불건전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내용들도 일목요연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요청한 자도 보고받은 자도 바로 이동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의혹 제기보다 증거로서 확인된 물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그분이 언론을 탄압하고 낙인 찍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보도지침의 악령을 불러내고 있는 사람이 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문건을 요청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특보에서 내려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마녀사냥을 당한 언론인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녀사냥.